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저 198페이지에 법률행위 부관, 그지? 무슨 행위 부관? 법률행위 부관 하는데, 그지? 여러분,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보면, 법률행위의 뭐, 부관. 이렇게 보면, 몇 페이지? 198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인데, 여러분, 부관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게.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부관이 이렇게 했을 때, 무슨 간? 부관. 부관 조건 기한 하면, 일단은 여러분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뭐, 부관 조건 기한 하면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은,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역? 효력. 근데 효력 반대가 뭐냐 하면은, 승립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부관 조건 기한 하는데 승립 어쩌고저쩌고 들어있잖아.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와 관계가 있다? 효력. 그래서 효력이 불확실. 무슨 실? 불확실. 이걸 뭐 조건이고. 효력이 뭐 확실하다. 이건 무슨 건? 기한. 이렇게 한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자. 조건 기한 하면 효력 나와야 된다. 효력이 불확실하면 뭐?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그지? 근데 이제 요 하여튼 부관 조건 기한 하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한 것 중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조건이냐면은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한다. 불확실한 것 중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 정지 조건. 효력이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것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다시. 조건 기한하면 뭐가 와야 된다? 효력. 불확실하면 뭐? 조건, 확실, 기한. 그럼 효력 발생이 불확실한 것 중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정지 조건은 어떤, 예를 들면, 그제? 내일 비가 오면 하면, 그제? 다시 뭐? 내일 비가 오면 옷 사주겠다. 옷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모르지. 내일 비가 오면은 봤지만, 안 오면 못 봤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하면 뭐? 조건이지. 근데 그냥 비가 오면 옷 사주겠다. 비 온다 안 온다? 오지. 이번 달안 오면 다음 달로 비가 오기만 오면은 받는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자, 뭐가 오면 비가 오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다? 기한. 내일 비가 오면 하면 내일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이건 무슨 건? 조건. 이게 돼야 된다. 그럼 주로 내가 죽으면 하면 이건 뭐? 기한이지. 죽지. 근데 10년 안에 내가 죽으면 하면 뭐? 그게 일단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불확실한 것 중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정지 조건 내에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정지 조건은 거지. 그래서 주로 이제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권을 가지고 내는데, 정지 조건은 아까 효력이 뭐 하는 거? 발생하는 거. 그래서 요 발생.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 발생. 다른 말로 우리 그 시험에서는 생긴다 이렇게 한다. 예? 효력이 뭐 생긴다 하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다음에 해제 조건은 효력이 뭐 하는 거? 소멸하고 요거는 잃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는 뭐 한다? 생긴다. 뭐 한다? 생긴다. 요거는 뭐 한다? 잃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제. 자, 근데 여러분 정지 조건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러거든. 헷갈린다 그러거든. 헷갈리면 많이 할 필요 없고 조금만 하면 된다. 여러분 다음에 공부하다가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때는 뭐 하지 마라? 많이 하지 마라.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안 헷갈리는 거 조금만 한다고. 그럼 자, 정지 조건은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시험에 뭐 이번 자 빠졌다. 이게 이번 시험에 뭐 하면은 합격하면은 시계를 사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이다. 자, 다시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죠. 그죠? 원래는 여기 이번 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번 시험에 뭐 하면은
합격하면은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합격하면은 주겠다, 준다, 한다, 하겠다가 끝에 붙으면 정지 조건. 다시 합식 시험에 합격하면은 사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됐습니까? 그러면 해제 조건은 거꾸로 뭐를 주되 시계를 주되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 먼저 주고 너 했죠? 어떻게 한다? 도로 찾아온다. 무효, 소멸, 복귀. 끝에 요게 중요하다, 요거. 뭐, 무효, 소멸, 복귀. 이렇게 하면 해제 조건. 우리 저번에 했죠?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 하는 거? 불확실한 것 중에서 조건이 성취되면은 뭐 발생. 불확실한 것 중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 복귀, 소멸, 무효, 끝이 중요하죠. 공통점. 무효, 소멸, 다시 뭐? 무효, 소멸, 복귀, 없었던 걸로 한다.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정지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사주겠다? 시계를 사주겠다. 딱 해놓고. 근데 요 정지 조건이 조건이 기성이면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성? 기성.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옷을 무슨 복이라 합니까? 기성복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기성조건이라는 말은 이미 조건이 뭐 되어 있다? 성취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게 정지조건 가장 기본이라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이게 정지조건 기본, 여운다. 기본. 자, 그러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인데 기성이라는 말은 이미 뭐 되어 있다? 그렇지. 합격되어 있다. 합격되어 있는 한테. 뭐 하는데? 합격돼. 그게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면은 기성이면 이렇게 하거든. 이미 뭐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예. 합격돼 있죠? 합격돼 있죠? 합격돼 있는 한테, 야,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줄게. 이미 뭐 돼 있습니까? 합격돼 있으니까 그냥 시계 사 주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이.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 말 안 붙고 그냥 시계 뭐 하겠다? 사 주겠다. 그걸 뭐라 하냐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 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다시 정지 조건에서 딱 한다.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이미 뭐 합격돼 있다 안 돼 있다? 합돼 있다. 그러면 그냥 시계 주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다. 뭐 뭐가 붙지 않는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 되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요 시험 문제 나온다. 근데 안 헷갈리게 만들어준다. 조금 이따 기다려. 자, 그 다음에 또 정지 조건에서 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딱 적어놓고,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불능이면, 면 이게 불능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 친구는 조금 뭐하기 때문에? 띨빵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시험 쳤다 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시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지.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불능이면 하면은 절대로 시험에 합격한다 못한다? 못한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이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유효 무효? 무효.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자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뭐? 유효. 유효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불능이면 뭐? 무효. 그걸 내오는데 요거 정불무 정기유 요렇게 하면 되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요 정지 조건의 불능이면 뭐 무효.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유효. 유효라는 말은 조건이 뭐 붙지 않는 법률행위.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은 아까 효력이 뭐 하는 거? 소멸. 조건에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자 해제 조건 자 정지 조건 얘들아 정지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시계 사주겠다지 그지? 해제 조건은 거꾸로 먼저 뭐 주고 시계 주고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은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은 도로 찾아온다.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그지? 자 근데 그럼 조건이 성취되면은 소멸 면 소멸 면 무효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해제 조건에서 한번 요거 딱 적어놓고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이미 어떻게 돼 있다? 불합격 돼 있다. 이미 뭐 돼 있다? 시계 주는데 이미 뭐 돼 있다?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댔죠. 이미 뭐 돼 있다? 불합격 돼 있다 말이지. 그러면 시계 줬다가 바로 돌려봤잖아요. 뭐 돼 있으니까? 불합격 돼 있으니까. 그럼 아이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 해제 조건 기성이면 뭐? 무효. 그걸 뭐? 해기무 이렇게.
그다음에 요 기성은 또 다른 말로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요 불능이면은 자, 해제 조건에서 딱 적어 놓고 요 조건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여기 불능이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여기 불능이면 이 친구는 절대로 불합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 쳤다 하면 뭐 한다? 합격한다 맞지. 시험에는 뭐다? 기재다. 시험에 절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시계 받고 시험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 되어서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걸 뭐 해불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네 개 오는데 정불무, 정기유, 해기무, 해불유 이렇게 외워도 좋고. 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대. 아, 선생님 헷갈려. 외우다가 막 틀려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 잘 본다. 정지 조건은 무조건 플러스로 교정한다. 다시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다시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불능은 마이너스, 기성은 플러스, 무효는 플러스, 유효는 플러스. 그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자, 정불무잖아요. 됐습니까? 딱 여기에 정지 조건 하면 뭐? 플러스, 기성 조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그대로 뭐다? 플러스지. 플러스니까 그대로 뭐다? 유효. 산수할 줄 알죠? 그럼 정지 조건에서 불능 하면 플러스, 불능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기성은?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유효는? 플러스, 무효는? 마이너스, 끝. 그럼 요거는 해제 조건 하면은 뭐? 마이너스지.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 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무효. 맞습니까? 예. 자, 해제 조건 하면 뭐? 불능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뭐? 유효. 유효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꼭 해야 된다, 이거. 요거 시험 문제 조건에서 나왔다, 요거 가지고 낸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정리합니다. 자, 조건 기한 하면 뭐? 효력. 불확실하면 뭐? 조건. 어? 불확실하면 뭐?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그럼 조건 다시 두 개. 불확실한데 효력이 생기는 거 뭐? 정지, 소멸 뭐? 해제. 기한도 생기는 거 시기. 소멸하는 거 뭐? 종기.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무슨 무?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요거 꼭 나온다. 기억한다. 아니어도 되고 문장을 가지고 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또 요거 기성 조건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미 조건이 뭐 돼 있는 경우, 성취돼 있는 경우, 불능은 어떻게 표현을 이미 조건을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한다. 그럼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돼 있는 것 하면 뭐 정지 플러스 그다음 뭐 이미 성취돼 있으니까 기성 플러스 하면 뭐 유효. 유효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다. 그지? 그게 이제 조건이고, 조건에서 이제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많은데 한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건너뛰기도 하는데 요거는 꼭 나온다. 아까 무슨 무?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예우도 되고 안 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 꼭 해야 된다. 그지?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로 가느냐 하면은, 두 번째 뭐로 가느냐 하면은, 요거 시험 문제 딱 봐야 안 한다고. 요 칠판에 있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뭐를 붙일 수 없는 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그걸 조건과 뭐 하지 않는 거? 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항상. 그럼 뭐가 있노?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지. 그지? 무슨 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지. 원칙은 단독행위. 원칙은 무슨 행위? 단독행위. 원칙은 무슨 행위?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못 붙인다. 되겠습니까? 예, 조건을 붙이면은 위험, 무효, 무효. 뭐 나눠줬노? 어? 받아야, 그럼 가서. 예? 예?
성 확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다음에 프린트 안 한다. 열받으면. 학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프린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막 하기 때문에 그때 하고 프린트는 잡음 없이 여러분이 딱딱딱 해서 해줘야지. 그거 막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걸 앞뒤로 해야 되는데 또 한 장만 했네, 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 확 그러면 열 받는다고. 그럼 다음부터 등에 막 책 가지고 쭉쭉쭉쭉쭉 넘어가면. 자, 뭐와 친하지 않는가? 조건과 친하지 않는가? 그렇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가? 붙일 수 없다 이런다. 그러면 근데 원칙 항상 그러면 원칙이 있고 뭐가 있노? 예외가 있지. 근데 조건은 어디에 붙이니 못하면 단독에는 조건 못 붙인다. 어디에는?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고. 그럼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노? 습자되어 있는 거.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동의권, 습자로 권권권 되어 있는 거.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다 이런다. 무슨 권?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 원칙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붙이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자, 아까 단독행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여기 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자, 아까 정불무 정기유 그거 잘 내고 이거 낸다고. 무슨 행위? 단독행위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됐습니까? 근데 예외 네 개 이거 잘 나온다. 단독행위 못 붙이는데 예외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유언, 유증 네 개. 다시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 유언, 유증 이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낸다. 자, 원칙. 단독행위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몇 개는 붙일 수 있다? 네 개. 짱짱짱. 잘 나온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또, 해제해지는 조건 못 붙인다. 무슨 제? 해제. 자, 요거 해제와 해지는 조건 못 붙인다. 못 붙이는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계약법 할 때 위반했다고 해서 막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후에? 최고 후에죠. 그럼 원칙은 그렇지, 그지? 그건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뭐가 붙었노? 하겠다 하니까 정지 조건. 그래서 그거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요거 잘 된다.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은 해제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다? 유효. 자, 다시 해제해지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그 기간 내내 뭐 안 하면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요.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된다, 요거.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에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불무 정기유 그거 하고 에? 요거 조건 붙일 수 없는 거 형성권 단독에 못 붙이는데 예외 붙일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그렇지. 그건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 그대로 온다고. 그럼 해제해지는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이는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그때 뭐가 붙었노? 하겠다 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조건. 불이행을 정지조건은 해제 의사표시지만 해제와 관계되는 건데 해제 의사표시 조건 붙였지만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요즘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건데 여러분 정지조건 아까 정지조건 얘가 어떤 게 있노?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잖아요. 그지? 뭐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잖아. 응?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랬잖아. 그지? 뭐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근데
그 정지 조건이란,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 어떤 사람 뒤에서 자다가 뭐 사주겠다, 시계 사주겠다 그 말만 듣고,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사주겠다 했잖아요, 왜 이번 주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거든. 그 사람 자는 걸 봤단 말이지. 근데 내가 그냥 시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뭐 하면은 합격하면은 시계 주겠다 했지. 그냥 내가 시계 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이야. 내 정지 조건으로 이야기한 거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거 아니야. 정지 조건이라는 법률행위 누가 입증해? 천일생이가. 천일생이가 그 친구한테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와, 작기 때문에. 맞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다시 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다시 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 천일생. 천일생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그걸 뭐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효력을 뭐 하는 자, 저지하는 자, 뭐 부인하는 자, 이거 같은 말이다. 잘 나온다. 무슨, 그래서 여러분 문장 잘 봐야 다음에 요거 돼야 된다. 정지조건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입증 책임 하면 누구? 천일생, 뭐 부인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 부인, 부정 됐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저지, 부인, 다투려는 자, 뭐 부인하는 자, 이거 아, 입증한다. 무슨 조건이라는 사실? 빨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정지조건, 아까 시험에 합격하면 뭐 사주겠다? 시계 사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어? 여러분이 시험 치고 10월 마지막 토요일 시험 딱 치고 무슨 증 들고 와서 합격증 세종 특별 시장 세종자치 특별시장 도장 꽉 찍혀있지. 멋있거든. 선생님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합격했어요. 뭐 했어요? 합격했어요. 뭐 주세요? 그렇지. 그건 누가 입증? 조건이 승치됐다는 거. 요거 노란 거 있잖아요. 승치.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효력 발생을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주장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됐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어느 거고, 요거는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요거는 뭐 승치라는 사실. 그럼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아까 천일생 잘 된다.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저지, 부인 됐습니다. 다투려는 자 같은 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지조건에서 이제 그 문제 풀 때 뭐 조건 승치를 물으면은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조건 많은데, 그죠? 바쁠 때는 이거 안 한다. 지금은 이제 하지만 다음에는 조건 안 한단 말이지. 여러분, 나중에 하고 나서, 여러분 프린트 나갔잖아요. 제목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한 거.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는 뭐, 정불무, 정기유, 그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아까 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에 문제 풀지.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다음에 문제 풀잖아요. 선생님 어려워요. 개뿔이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공부 안 한 거다.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자, 그 다음 갑니다. 요거는 조건 성취 불성취인데, 요거는 여러분 이건 조건 성취 불성취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축구 하잖아요. 축구 뭐? 축구 반칙했다, 반칙했다, 골 넣는데 반칙했다, 무슨 특킥? 페널티킥 주잖아요. 페널티킥 하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들어가니까 좌장 한 70%. 무슨 특킥? 페널티킥. 100%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막 성취를 방해해. 다시 뭐 성취를 방해해 하면 뭐 된 거로? 성취된 거로. 그렇지. 그거. 그 다음 또 부당하게 성취하면 성취되지 않은 거. 그거 쉽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거든. 제목만 다른 선생님 이렇게 금방 이렇게 했지. 아까 했죠. 성취를 방해했다 뭐 된 거로 본다? 성취. 요거 성취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성취를 가지고, 불성취를 가지고 안 내고,
뭐를 가지고 낸다? 성취. 자, 그러면 아까 저 조건을 성취를 뭐 했다? 방해하면은 조건이 뭐 된 거로? 성취네. 그걸 조건 성취어제 이렇게 한다. 다시 뭐 하면은 방해. 그러면 언제 성취된 것으로 보느냐? 그게 시험 문제. 요거 성취어제 되는 무슨 점? 시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방해가 한때 성취한 거로 본다. OX. X. 방해가 없었더라면 다시 뭐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하는 거고 잘 되겠습니까? 예. 다시 시험은 불성취를 가지고 낸다. 성취를 가지고 낸다. 성취. 방해했을 때 성취한 거로 보는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해한 때 성취한 거로 본다. OX X. 뭐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요거. 그래서 시험은 뭘 가지고 내면 성취 가지고 내고 불성취는 별 거 없다. 불성취는 됐습니까? 부당하게 성취. 어떻게 성취? 부당하게 성취. 그 부당하게 그걸 표현 안 하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 무슨 성취에 반하여?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된 경우 조건이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뭘 가지고 내냐? 불성취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뭘 가지고 낸다? 성취를 가지고 낸다. 예? 성취는 뭐 했을 때? 방해했을 때 즉시 성취된 걸로 본다. OX, X. 뭐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됐으나 추산되는 시점.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의 효력인데, 여러분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죠. 자, 정지 조건, 예. 아까 우리 예월 했잖아요. 예. 되라. 시험에 합격, 한 개 예월아. 제발. 시험에 합격하면은 주겠다. 정지 조건. 면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거꾸로. 먼저 시계 주고, 다시 뭐, 먼저 시계 주고, 다시 뭐, 먼저 시계 주고,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지 조건도 있고, 그럼 자, 정지 조건은 발생하면 면 준다. 발생이니까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 잃는다. 넘으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거는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틀리면 시험 60점 맞기 힘들다고. 문제가 어려워요. 개뿔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공부 안 한 거고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 하면 정지 조건이 기본이다. 무슨 조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줘야 되노? 합격한 때부터. 그걸 소급하지 않는다. 정지 조건의 효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조건은 합격한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고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됐습니까? 발생 정지 조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건은 원칙 뭐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빨리 성취한 때.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근데 요거 특약으로서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자, 조건은 언제 효력 발생하노? 성취한 때. 그렇지.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자, 근데 요거 한 개 더 하는데, 여러분, 기한은, 뭐는? 절대로 소급이라는 게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기한에서 소급 나오면 무조건 OX, X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뭐 조건 기한 끝냅니다. 끝내고 이제 물건 넘어갑니다. 그죠? 무슨 건? 물건.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또 문제 풀이하면. 그래서 여러분 요 칠판에 있는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거의 완벽하게 기억하다시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 안 하고 문제 풀어가지고 어떻게 가겠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물건 들어갑니다. 물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물건 이렇게 하면 점유권과 무슨 건?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무슨 물건? 제한 물건. 제한 물건은 무슨 물건과 용의 물건과 담보 물건. 용의 물건은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있다게. 알죠? 예. 근데, 이거 뭐, 선생님, 저는 물건, 채권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요, 몇 개? 여덟 개 빼고 무조건 채권. 임대차, 무슨 건? 채권. 돈 빌려주고 받아야 되는 것도 무슨 건? 채권. 요것만 물건이란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쓴다. 점유권은 손대고 있는 거, 이거. 소유권, 알죠?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 뭐 할 수 있는 사용,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가진 게 소유권. 그치? 그 다음 제한 물건은 다른 사람 물건, 타 물건. 내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네, 요 타인의 물건을 뭐 하는 거?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거. 누구 물건을? 타인. 그럼 요 지상권은 뭐 하는 거고? 그렇지. 토지가 나와야 된다. 토지를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거. 지상 나오면 안 된다.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다시 뭐?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다시 뭐?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다시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목적이 여기에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뭐에 대한 계약? 토지에 대한 계약이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지상권자가 계약할 때 내가 여기에 뭐를, 건물이나 이런 지상물이나 나무를 식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거. 이걸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도 역시 토지 사용하는 거다. 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통로로 쓴 거. 요거는 뭐 토지를 사용하는데 지상물 설치. 요거는 토지를 사용하는데 통로. 그지? 그럼 요 두 개는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타인의 뭐 토지만을 대상. 꽤 와 인터넷 보면은 막 한 4개월, 6개월 지났는데 지상권이 뭔지 헷갈리네.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심한 말 하고 싶었네.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타인의 뭐 토지 및 요거는 건물도 된다. 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만약에 지상권과 전세권을 설정하잖아요. 그지? 예? 하면은 누구만 쓸 수 있냐면은 누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지상권을 가지고 잘 내는데 여러분 갑 토지에 그러면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는 뭐가 없다? 건물이 없죠.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지상권 취득 토지 빌리는 계약이고 등기하거든.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지상권자만 쓸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배타적 사용 이렇게 한다. 그럼 지상권의 그 이유는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못 쓴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게 토지 등기부인데 요거 1번 지상권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쭉쭉 저당권은 오지 마. 뭐는 뭐냐면은 지금 토지 등기부잖아요. 지상권 등기됐다는 말은 토지는 전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그 이후에 무슨 건 못 오냐면은 용의권 못 온다. 누구만 쓸 수 있다? 지상권자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잘 내는 게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자, 그러면 1번 갑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해 놔서도 저당권은 뭐 하는 거냐면 권리 행사가 아니다. 그냥 찜 해놓은 거거든. 그럼 토지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 여기에 뭐또 건물 지을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또 뭐 지상권도 설정해주고 쓰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건물 짓게, 뭐 자기가 짓건 다른 사람이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돈못 갚았다. 저당권은 우리나라만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럼 토지만 실행한다고. 토지만 실행하면 경남이 건물 철거할 수 있다더라도 저당권이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더라도 여러분 그 경락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왜? 건물 철거하려면은 철생이가 건물 소유자다. 뭐 안고? 가스통 안고. 건물 철거 못한다. 이게 철거하려면 나하고 같이 철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그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토지 가격을 정상으로 받는다, 낮게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올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 토지 사용 못하게 하는 게 2번 갑지상권이 돼요.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권은 올수 있어도 저당권은 올수 있어도 뭐 용의권은 못 온다. 뭐. 되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무슨 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은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우리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제한이 있지만 담보적 지상권은 이런 제한 없고 이런 거는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담보적 지상권. 여러분 가등기 역시 마찬가지다. 갑이 을 토지에 가등기 해놨다. 가등기는 그 자체만 가지고 효력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역시 가등기권자가 소유자든 제3자든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무슨 권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그걸 무슨 적 지상권이란다? 담보적 지상권. 꼭 기억한다. 그래서 요 지상권은 배타적, 전세권도 뭐? 배타적. 저당권은 여러분 돈 빌리고 돈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나 제3자 집을 찜 확보해 놓는 거. 동산 맡겨놓고 돈 빌리면 무슨 건? 질권. 요거는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된다, 반드시. 요거는 채권과 관계 없어도 되지만, 요거는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놔야 되는 거. 그걸 뭐, 비담보 채권과의 결연성. 그지? 과의 무슨성? 결연성이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앞에는 여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책을, 여러분 그, 223페이지. 몇 페이지? 223페이지인데, 자, 그, 제목이 뭐고? 물권법정주의지. 무슨 주의? 물권법정주의. 그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창성.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계약 채권은 전형계약 몇개 있노? 15개 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합의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요거 3개, 3개, 소유권, 점유권 8개 외에 됐습니까? 마음대로 못 만든다. 그래서 물권에서는 새로운 종류, 새로운 합의 나오면 무조건 OX, X. 그래서 그 185조 물권법정주의라는데 그거 강행규정. 223페이지에 고 물권법정주의 해가 185조 있죠. 물권의 종류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시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뭐 내용도 어디에 있는 것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합의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합의 나오면 무조건 OX, X. 자, 근데 여러분 관습법 고줄 땡겨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 3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금방 뭐랬노?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다음 뭐 동산의 양도담보, 그세개 외에 당사자가 합의로 인정 나오면 무조건 OX, X.
꼭 기억한다. 뭐 사도 통행권을 당사 합의로 인정한다. OX, X. 다시 관습상의 권리 딱 몇 개? 세 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럼 동산의 양도담보. 외에 뭐 사도 통행권, 뭐 공원 이용권, 뭐 이런 온천권 이런 걸 합의로 인정한다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 X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 건 뭐 별 특별한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27페이지 한번 보자. 몇 페이지? 대표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그치? 1번 O. 2번 물건은 현존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승립할 수 있다. X. 여러분 물건은 반드시 승립 시에 특정 현존. 다시 물건은 무슨 시에? 승립 시에 특정 현존. 채권은 언제까지만? 이행시. 여러분 채권 대표적인 거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잘 내는 게 우리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계약 그대로 마다 유효.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그래서 물건은 채권은 이행기까지만 확정 가능하면 되지만 물건은 무조건 승립 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건하고 채권하고 거의 이론적 반대적 성격이 있지. 그치? 다시 물건은 무슨 시에 있어야 된다? 승립 시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 다음에 아까 물건 법정주의인데 물건의 종료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법률은 형식적 의미야. 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 의미한다 하는 거. 그거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에 대한 물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법률과 간섭법 관계에서 신법이 우선하는 견해가 있다. 뭐 당연하겠죠. 그지? 그럼 물권은 뭐에 우선한다? 채권, 원칙.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딱 물건 몇 개 있다? 세 개. 그 외에 관습법상의 권리다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 X.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물건의 효력.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앞에 건 기본이고. 자, 요 물건의 효력. 물건은 뭐? 물건과 여러분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물건. 그걸 우선적 효력이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칠판 프린트로 온다. 물건은 우선적 효력은 물건은 뭐, 무슨 성에서 발생한다? 배타성. 내만이 권리자다. 누구만이 권리자다? 내만이 권리자다. 됐습니까? 물건은 어디에서? 배타성에서 무선적 효력이 있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죠? 일반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을이 집이 있는데 돈 빌려줬다. 1억. 빌려줄 때 이 집에 깨끗했다고 아무렇잖아. 4월 1일 날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근데 을이 갑자기 회사에 막 그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5월 1일 병이 저당권, 6월 1일 정이 저당권, 7월 1일 무가 저당권 이렇게 막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돈은 누가 빌려줬지만 갑이. 갑은 며칠 날? 4월 1일 돈만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안 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집이 채무자가 파산, 이 집이 경매가 되면 요 물권자부터 먼저 배당한다. 1번, 2번, 3번 배당하고 요 맨 마지막 끝순위 간다. 왜? 그렇지. 돈만 빌려준 거는 채권이다. 채권이 먼저 성립했지만 경매 시에는 뭐가? 물권. 그거. 그게 이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승립식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권.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립식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어디에서 제일 잘 나타난다? 경매 시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1번이 오리지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자, 근데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과 자기들께는 승립 순위. 먼저 승립한 게 후에 승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뭐에 따른다? 순위. 자, 세 번째. 요거 1번, 3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아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지상권.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쓸 수 없다. 그거 이게 잘 나온다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무슨 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하면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은 제한물권 아니 소유권이라는데 소유권 아니고 무슨 물권? 제한물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도 지상권자 허락 없이는 토지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기본 1, 2, 3 이거 기본 항상 그럼 이제 공부 대충 알겠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 원칙은 물권이 우선하는데 예외. 채권이 모든 물권에 우선하는 거. 주택 상가에서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저 무슨 말이고? 그렇지. 만땅. 자, 여러분 우리 주택에서 인도받고 신고하면 이 길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요걸 이제 대항요건이라고 그러고 대항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그러면 이후에 저당권보다 뭐 우선한다 이게. 근데 먼저 성립한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뭐 딸이 시집간다. 그럼 집을 얻어줘야 되겠다. 뭐 집은 못 사주니까 얻어.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얻을 때 일단 뭐부터 떼보노? 등기부. 등기부에 예를 들면 1번 저당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1번 저당권보다는 만약에 딸이 이사 들어간다 우선할 수는 없지. 그러면 1번 저당금액과 딸 보증금 예를 들면 3억이다 합쳐서 이 집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합쳐서 뭐 1번 저당권과 선순위 저당권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이 집 가격이 5억이라면 5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돈을 날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지? 자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막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경매가 되면 딸이 3억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근데 먼저 성립한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하는데 근데 이 5억인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미 5억 4천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얼마? 5억 4천이 설정된 줄도 모르고 인도 받고 신고하고 무슨 일자 확정이 함으로 일단은 순위는 1번 2번 장인은 몇 번? 3번. 자 경매가 되면 2번도 만약에 집이 5억에 경락됐다고 했을 때 자 2번도 2번 저당권도 얼마 배당 못 받노? 4천. 자기는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한다 이게.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자 그런 경우에도 다행히 인도 받고 신고하고 대항요건 확정일자 필요 없다. 무슨 요건 갖추고 있고 대항요건인데 대항요건 언제까지 갖추냐 하면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1. 경매 신청 등기 전. 2. 무슨 요건? 대항요건. 3. 소액 보증금이라 된다. 무조건 다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 서울 한 개만 기용한다. 지금 현재 서울 기준하면 1억 1천. 얼마? 1억 1천. 됐습니까? 1억 1천 중에서 보증금이 다행히 얼마다? 1억 1천이 이하라야 된다. 그럼 1억이라도 관계없고 1억 100이라도 관계 근데 1억 1100이다 그러면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안 된다. 그러면 1억 1000 이하이면은 3분의 1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요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럼 좋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이건 무슨 운전 변제? 최우선 변제 모든 저당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채권이지만 이렇게 배당받기 위해서는 1. 무슨 신청 전기 전에 2. 무슨 요건 3. 무슨 보증금 보증금 1대는 그거 몇 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반드시 아니 1억 1000일 때 3분의 1 2700이고 1억일 때도 3700이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은 요건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하고 요걸 이제 법률 용어로 어떻게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요거 해온다.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그래서 요거는 채권이지만 모든 물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예.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럼 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요건 무슨 땅 찼을 때? 만 땅 찼을 때지 그지? 요 소액 보증 일정액하고 똑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 근로기준법 회사가 망했다고
여러분 임금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어디로 가야 되노? 끝순위로 가야 되지 원칙. 근데 저당 회사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종업원 임금 몇월분? 3월분과 3년분의 퇴직금은 몇 순위로? 1순위로. 소액보증금 중 일정이하고 같은 순위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무슨 건이지만 채권이지만 모든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 그다음은 이제 채권인데, 그다음은 무슨 건인데? 채권. 채권은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로 가야 되는데, 그다음은 채권이지만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끝순위로 가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한다. 먼저 승립한 물건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고 후에 승립한 물건보다는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 상가에서 아까 만약에 그 건물 가격 범위 안에 다 들어갔을 때는 대항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후순위 권리자 요거 외워야 된다. 아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그러면 후에 승립한 사람보다는 우선하지만 먼저 승립한 사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의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상가에서도 무슨 금처럼 취급한다? 물건. 무슨 요건 갖추고?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부동산 임차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채권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무슨 건? 채권. 등기에도 물건이냐 채권이냐 하면 채권. 등기에도 채권이다. 등기한다고 물건으로 변하는 건 아닌데 근데 등기에도 채권이지만 무슨 건처럼? 물건처럼 행동한다. 등기 후에는 등기 후에 승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했다 물건 채권? 채권. 등기에도 채권이라야 된다. 채권이지만 무슨 건처럼? 물건. 등기했다고 해서 물건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 조심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등기가 본등기가 됐다. 가등기가 여러분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지만 무슨 등기가 되면 본등기가 폭발적 힘을 발휘한다 이게. 그 이후에 거는 뭐를 말린다? 실을 말린다 이게. 그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한 경우는 가등기 후에 승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그 가등기 이후에 물건은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그 다음 점유권은 우선이 없다. 점유권은 무슨 성이 없어서? 배타성이 없어서. 무슨 성이 없어서? 배타성이 없어서 무슨적 효력 없다. 우선적 효력 없다. 그래서 다른 것과 무슨 존, 병존할 수 있고 순위 없다. 아무나 친하다. 되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적 효력? 우선적 효력이다. 자, 그 다음에 무슨적 청권? 물건적 청권 잠깐 쉬었다 합니다.